Hi, I'm DeAndre Jordan. 안녕하세요, 여러분.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디안드레 3000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때 무지막지한 운동 능력으로 무시무시한 엘리홉을 성공시키고 보드 장악력과 수비도 최고였던 바로 디안드레 조던 선수인데요. 현재 브루클린 네츠 소속으로 센터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이 선수는 키 2m 11cm, 몸무게 120kg으로 역시나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왼손잡이이기도 하죠. 사실 디안드레 조던이 갓 NBA에 진출했을 땐 팀에서 크게 중용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BQ가 조금 딸린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NBA에서 12년을 뛰고 있지만 올스타에 선정된 건 고작 한 번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점차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했던 3년차 시절부터 실력을 드러냈고 올 NBA 서드팀에 2번, 올 NBA 퍼스트팀에 1번 선정될 정도로 기량이 올랐고요. 커리어 평균 10.8 리바운드 1.6 블록을 기록할 만큼 리바운드와 수비가 굉장했기 때문에 리바운드 왕을 2번이나 먹었으며 올 디펜시브 퍼스트팀에도 2번 뽑혔죠. 그럼 디안드레 조던 선수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장면 먼저 감상하실게요. Takes off from the dotted line. Oh, the free throw, by the way, was from the defense in 3 seconds. We forgot about that. There was a personal, but non-shooting foul. A little bit in this game now, especially with Blake available. Oh, what a jam! DeAndre Jordan. There's Ball. Alley-oop to Jordan. Paul Westphal did tell us the ball was really moving last game. Swatted away by DeAndre Jordan. Ball on the hop. Oh, Westbrook has rejected. Yet in the playoffs, you're beating all good teams. Well, that's not. Off the turnover, Jordan goes down and flushes it. Pass Paul. 3-on-1 for the Clippers. Jordan! Kicked out to Barnes. Barnes inside to Jordan. Jordan throws it down over Ibaka. Dunk over Ibaka. Oh, my goodness. Ready. DeAndre slammed up! But getting some rhythm here in the second. We saw Tyler Jordan with a big throwdown. Did he go upstairs to get that one? But to get out in transition and not work so hard saves Chris Paul and gives back some energy. And hello, DeAndre Jordan. The healthiness of the NBA. Here comes Chris Paul. The lob. The jam! Oh, what a monster jam by DeAndre Jordan! 1988년 7월 21일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태어난 디안드레 조던은 에피스코팔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배우며 주니어 시절 평균 16.5득점, 14리바운드, 7블록을 기록해 당시 나이대에선 이미 특출난 기량을 갖고 있었는데요. 졸업한 시절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 아카데미로 전학을 갔는데 농구 실력이 더 늘면서 평균 26.1득점, 15.2리바운드, 8.1블록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커리어 하이 37득점을 폭발시키기도 했고 학교 기록인 20블록을 기록하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대학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는데 텍사스 A&M이라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단 1년만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신입생이었던 07-08 시즌 평균 7.9득점, 6리바운드, 1.3블록이라는 고등학생 때보다는 조금 평범한 기록을 세웁니다. 비록 야투율은 61.7%로 팀 내에서 가장 좋았지만 디안드레 조던의 치명적인 단점, 바로 자유투는 팀 내 최악의 기록을 냅니다. 운동신경이 좋아 골 밑에서 받아먹거나 덩크를 내리꽂는 공격은 괜찮았으나 점프슛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클래스의 대학 무대에선 성적이 저조했죠. 그렇게 2008년 NBA 드래프트를 참가한 조던은 역시나 조금은 늦은 순위인 2라운드 35픽으로 LA 클리퍼스에 지명됩니다. 신인이었던 08-09 시즌과 그 다음인 소포머 시즌인 09-10 시즌에는 크리스 케이먼, 마커스 캠비 등 준수한 능력을 갖춘 빅맨 플레이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짧은 시간을 벤치에서 출전했지만 당시에도 리바운드 능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특출났습니다. 그리고 3년차였던 10-11 시즌, 그에게도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주전센터 크리스 케이먼의 잦은 부상과 마땅한 백업 빅맨 자원이 부족했던 클리퍼스는 디안드레 조던을 선발로 기용했고 평균 7.1득점, 7.2리바운드, 1.8블록이라는 팀의 기둥으로서 아주 준수한 플레이를 펼치는데 성공합니다. 출장 시간이 약 10분가량 늘었는데 야투율도 오히려 커리어 하이를 찍어버리며 공격 기술은 많이 없었지만 효율은 극강이었죠. 게다가 11-12 시즌에는 야전 사령관 크리스 폴이라는 당시 NBA 최고 실력을 갖춘 에스크 포인트 가드가 팀에 들어왔고 한 단계 레벨업한 클리퍼스는 플레이오프 무대에도 진출하며
조던은 한층 더 자신의 기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록 그 다음이었던 12-13 시즌까지는 주전 센터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25분가량의 제한적인 시간만 플레이해 개인적인 기록 면에서의 큰 발전은 없었지만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은 분명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작된 13-14 시즌 경기당 35분을 출전하며 드디어 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합니다. 2013년 11월 세크라멘토 킹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9블록을 기록하며 세크라멘토 공격수들은 조던이 지키는 골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2014년 1월 댈러스 매버릭스전에서는 커리어 하이 25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119-112 7점차 승리에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는 시즌 평균 10.4득점 13.6 리바운드 1스틸 2.5 블록으로 커리어 처음으로 리바운드왕을 차지했고 블록슛도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죠. 특히 크리스 폴 투 디안드레 조던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펼쳐지는 엘리우 플레이들은 상대팀 수비수들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3년 연속으로 올라갔던 2014년 플레이오프 무대 1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난 조던. 시리즈 평균 12.1득점 15.1 리바운드 4블록으로 볼스 골밑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는데요. 특히 5차전에서 조던은 25득점 18 리바운드 1스틸 4블록을 기록하며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레전드 팀 던컨이 2008년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 최소 25득점 18 리바운드 4블록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이 스탯을 기록한 선수가 되죠.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골스를 물리치고 2라운드로 진출한 클리퍼스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 2승 4패로 무릎 꿇으며 아쉽게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조던은 다음인 14-15 시즌 더욱더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는데요. 평균 11.5득점 15리바운드 1스틸 2.2블록으로 2년 연속 리바운드왕의 자리를 차지했고 야투율도 커리어 최고 기록인 무려 71%를 찍어버리며 이 부문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2015년 2월 펼쳐졌던 댈러스 매버릭스전에선 22득점을 올림과 동시에 커리어 하이 27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댈러스 주전 선수들 5명이 잡아냈던 리바운드보다 5개가 더 많았죠. 그리고 다음 3월에 댈러스를 만났을 땐 커리어 첫 3점 슈터 터트리는 놀라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15년 오프시즌 해프닝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디안드레 조던은 원래 댈러스와 4년 80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협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클리퍼스 구단 관계자들이 조던과 미팅을 가져 그를 설득했고 결국 클리퍼스와 4년 88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댈러스는 뒤통수를 맞아버리고 말았죠. 조금은 찝찝하게 15-16 시즌을 시작한 조던은 그래도 평균 12.7득점 13.8 리바운드 2.3블록의 기록으로 클리퍼스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5년 11월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전에선 조금 황당한 기록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시즌 하이 24리바운드를 기록하는 것은 좋았으나 22개의 자유투를 미스하는 불명예적인 기록도 세웠는데 이날 시도한 자유투는 무려 34개로 2만3하 윌트 체인벌린이 세운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되죠. 다음인 16-17 시즌 리그에서 가장 좋은 7승 1패의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출발한 클리퍼스는 조던도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며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는 심지어 2017년 슬램덩크 컨테스트에도 참가했는데요. 시도는 좋았으나 첫 라운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7-18 시즌에도 평균 12득점 15.2 리바운드라는 커리어 두 번째 10-15 기록을 세우는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조금씩 조던의 수비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클리퍼스도 매년 플레이오프엔 올라갔지만 매번 1, 2라운드에서 탈락해버리며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는 구경조차 못하는 바람에 조던은 17-18 시즌이 끝나고 댈러스 매버릭스와 1년 계약을 맺고 무려 10년을 동고동락했던 클리퍼스를 결국 떠나고 말았죠. 댈러스에서도 여전히 더블더블 활약을 펼치며 든든한 빅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번 떨어진 수비폼은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18-19 시즌 도중이었던 1월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되며 한 시즌 만에 두 팀에서 뛰게 되는데요. 올해인 2019년 7월에는 브루클린 네츠와 4년 40밀리언 달러 계약을 맺고 커리어 네 번째 팀에서 19-20 시즌을 맞이했고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가공할 만한 점프력으로 수많은 엘리웁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냈던 디안드레 조던 선수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보았는데요. 커리어 야투율이 66.9%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높은 효율의 공격을 보여줬지만 공격 스킬이 전무하다는 점이 참 많이 아쉬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커리어 자유투 성공률도 46.6%밖에 되지 않아 한때 해거 조던이란 단어가 있을 만큼 자유투를 못 던졌는데 공격력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더라면 올스타에도 훨씬 더 많이 뽑혔을 선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조던의 장점이라면 몸싸움이 격한 빅맨임에도 큰 부상 없이 정말 꾸준히 매 시즌 뛰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성기 시절보단 기량이 떨어졌지만 꾸준히 현재의 폼을 유지하면서 긴 커리어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